지난 3일 일본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한 규모 5 안팎의 지진으로 열도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빈발하는 지진에 익숙한 일본인들이지만 더 큰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전 6시 37분께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28분께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 사이 해협으로 후지고코에서 500km가량 떨어진 기이스이도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4의 강진이 뒤따랐습니다. 두 지진에 의한 쓰나미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노후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부 지역에 정전 사태가 빚어지는 등 경미한 물적 피해는 보고됐지만 다행히 사상자가 나오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지진의 최대 세기는 일본 기상청 진도 기준으로 각각 5약으로 관측됐습니다. 진도 1에서 7까지인 총 9단계의 진도에서 중간에 위치한 5약은 대부분 사람이 두려워하고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수준입니다. 실내에선 전등줄이 격하게 흔들리고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으며 실외 상황으로는 창문 유리가 깨지거나 전봇대가 흔들리고 도로는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은 통상 5약부터 강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태세가 잘 갖춰진 일본에서는 이 정도 지진에서도 안전점검을 위해 신간센이나 지하철 등 기간 교통 시스템 가동이 일시 정지되는 등의 차질이 빚어지지만 곧바로 일상을 회복해왔습니다. 이번 두 차례의 강진에도 그런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잇따른 두 지진은 일본인들에게는 몇 가지 점에서 남다른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두 지진 중 시간상으로 앞선 후지고코 지진의 진원은 일본에서 최고봉이자 활화산인 후지산 정상에서 3-40km 떨어진 후지산 자락이었고 이는 후지산 분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공포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후지산을 끼고 있는 야마나시현에서 진도 5약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2012년 1월 이후 근 10년 만의 일입니다. 2012년 당시에도 이날 지진이 일어났던 후지고코가 진원이었고 당시 규모는 5.4였습니다. 후지고코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갑자기 빈발하는 것도 불안을 키웠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진도 5약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인 오전 2시 18분께 진도 4에 이어 다시 5분 만에 진도 3의 지진이 엄습했습니다. 일본에서 후지산 분화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직하 지진, 일본 근해인 난카이 해곡 일대를 진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과 더불어 미래에 닥칠 우려가 있는 최대 재난 중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후지산이 최대 규모로 분화할 경우 용암류가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덮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현지 언론도 연관성을 부인하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모토 미쓰이로 후지산 화산 방제연구센터장은 NHK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의 진원 부근은 이즈반도가 걸친 바다 쪽 필리핀의 플레이트판과 육지 쪽 플레이트가 부딪히는 곳이고 과거에도 반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라며 이번 지진이 후지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후지산 화산 활동이 활발해질 경우 정상 북동쪽 지하 10에서 20km에서 신부 저주파 지진으로 불리는 매우 작은 지진이 늘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번 지진 발생을 전후로 관측 데이터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마나시현 지진에 이어 2시간 51분 만에 발생한 와카야마현 지진은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TV 주말 드라마인 일본 침몰을 연상시켜 공포감을 낳았습니다. 일본 침몰은 일본 열도 전체가 플레이트가 꺼지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설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 입장에선 이날 강진이 드라마 속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와카야마현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점은 공교롭게도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예상 범위에 속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와카야마현 지진에 대해 밑으로 파고드는 해양 플레이트 위에 놓인 육상 플레이트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플레이트 경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의 메커니즘이나 규모와 다른 점을 들어 이날 지진으로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마오카 고슌 나고야 대학 교수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이날 두 지진의 진원이 500km 이상 떨어져 있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요주 이사무 일본 활단층 학회 부회장은 지진 발생 후에 알게 되는 추정 단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지하 신부에는 10만에서 30만 년 정도의 도쿄층이라 불리는 지층이 있어 그 위에 약 7만에서 8만 년 전의 사력층, 또한 그 위를 후지산 등의 화산 분화에 유래하는 관동 롬층이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심부의 지반은 이중으로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아래에 있는 단층이 발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로나 빌딩, 가옥들의 건축물이 지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단층에 의한 것이 차이를 잘 못 느끼게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토요조 부회장의 오랜 조사에 의해 도쿄 도심 직하 지진의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토목건축공사 등의 시추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지하 지반에 어긋남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가 여러 발견됐습니다. 그가 말한 추정 단층입니다. 예를 들어 지층이 2m 움직이면 매그니튜드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조사 결과 도심부에 있는 추정 단층은 8개로 밝혀진 것입니다. 토요조 부회장은 언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NS 공간에선 이날 새벽녘에 야마나시에서 진도 5약의 강진이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 와카야마에서도 같은 수준의 지진이 발생해 무섭다라거나 왠지 예감이 안 좋다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좀처럼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연일 수도 있고 유발일 수도 있다. 단지 언젠가 다가올 대지진에 대비해둘 좋은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취침 중이었는데 잠이 깼다. 이틀 연속 심야 지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도쿄입니다만 아래에서 푸시업과 같이 위아래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흔들렸을 거예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특히 관동지방은 대비를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일본 침몰의 흔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실은 이미 정부에서는 위험한 국가기밀 레벨의 정보를 알고 있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온타케산은 경계 레벨 1인 채로 대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 후지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뒤로 나는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삼류학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사전에 정밀도가 높은 관측을 기대합니다. 결국 전문가는 자기 설을 강하게 내세우지만 종합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게 사실이 아닐까? 지구가 하는 일이니까 거리나 시간에 관해서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난 수십 년에 큰 지진 따윈 거의 맞지도 않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방제의식을 높이고 대비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큰 게 올 거라고 생각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든 가족과 협의든 피난 준비든 할 수 있는 일을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신TV였습니다.